이 순간에도 정말 우리의 몸의 그 뼈와 관절의 노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참 이 순간에도 이제 고통 속에서 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어떻게 하면 치료를 할 수가 있는지 치료 방법을 저희가 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이제 척추관 협착증 그리고 이제 퇴행성 관절염 가장 궁금한 이 치료법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어떤 치료 방법이 있나요? 예,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주사 치료라든가 약물 치료라든가 그다음에 물리 치료, 도수 치료, 뭐 한방에 뭐 침 치료라든가 추나 치료 여러 가지를 다 동원해서 하지요. 그것은 뭐 경증에서의 얘기고요. 조금 진행되게 되면 협착은 무조건 그 수술로 가고 그다음에 무릎은 인공 관절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면은 그쪽으로 수술 쪽으로 가지 않고 보존적인 치료 방법과 수술 사이에서 환자분들을 조금 더 편안하고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을까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하고 그런 쪽에 연구를 하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제 뭐 사실 뭐 방법들이 뭐 주사나 약물이나 수술이나 뭐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수술에 앞서서 이제 좀 재생 치료 방법이 요즘에 좀 논의가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줄기세포라는 그 단어를 굉장히 많이 들어는 왔지만 개념이 좀 정리가 안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개념부터 들어볼까요? 예. 그 이제 줄기세포라고 하는 것은 뭐 드러는 왔는데 정확히 이게 뭐 하는 거냐 그랬을 때 보면은 가장 쉽게 이해하시면요 우리가 이제 정자하고 난자가 만나서 수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배아가 되고 점점 우리가 몸에 필요한 장기들로 이렇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그 우리 몸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씨앗이 되는 원초적인 세포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모든 조직으로다가 만들 수 있는 기본이 되는 재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줄기세포가 사실 뭐 종류도 있고 채취를 해서 뭐 이식을 하고 뭐 이런 뭐 안전성이나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하신 내용들이 많으실 텐데 쭉 좀 설명을 이어서 한번 들어볼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 줄기세포가 종류도 많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채취하고 시술을 하고 그럼 이것이 안전하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종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배아 줄기세포라고 해서 태아에서 얻는 방법인데 이게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죠. 그래서 사용이 지금 제한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체 줄기세포라 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 몸에서 어딘가에 얻어야 되는데 많은 곳이 우리가 머리털이나 이런 모낭에 줄기세포가 되게 많이 들어 있고요. 또 지방세포에도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태반에 있는 제대혈이라고 하는 그곳에도 많고요. 당연히 우리 피 속 혈관 속에도 많이 존재하고요. 또 골반 속에 있는 뼈 속에 있는 그런 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곳에 있는 것을 저희가 주사기를 이용해서 채취를 해서 바로 어떤 조작을 하지 않고 저희 나라는 이 배양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전성 때문에요. 그래서 배양하지 않고 바로 최소한의 조작을 해서 무균적으로 안전하게 다시 대부분의 주사 치료로 필요한 곳에 주사를 하게 되지요. 예. 그리고 이게 이제 시술이 이게 안전하냐라고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약물을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안전하고요. 당연히 안전하고 그러면은 이거를 어느 곳에 얼만큼 시술을 해야 되는가 이 문제는 아직도 연구 중에 있어요. 물론 통일된 그 프로토콜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부분이 우리가 경험적으로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줄기세포 치료의 한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자막에 나오시지만은 이 연골이 줄기세포가 연골뿐만 아니고 주변 조직들 많이 재생을 시킵니다. 인대도 강화시키고요. 당연히 염통증에도 완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뽑는 이 채취할 때 이것을 채취했으면 이걸 획득하는 과정인데 대부분 이게 원심 분리라 해서 이렇게 이제 회전을 해서 지금 보이다시피 저 기계인데요. 저것이 예전에는 그 뭐 미국 하버드 특허를 받아가지고 저희도 다 수입해서 써야 됐는데 저희 나라가 이제 저 기술을 저희가 해서 신의료 기술로 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만들고 예, 다 인정을 받은 장비로 하고 그 밑에 이제 표는 뭐냐면은 저게 이제 채취를 했어도 많이 살아있는 걸 넣어줘야 되잖아요. 줄기세포는 살아있는 세포이기 때문에 이렇게 돌릴 때 다 이게 사망을 하면 안 돼요.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얼마큼 사는가가 저게 기술력이거든요. 보시다시피 한 95% 정도 살아있어요. 그래서 뭐 장비에 따라서는 저렇게 이제 생존율이 떨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채취해서 집어넣게 되는데 그러면은 무슨 줄기세포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재생 효과가 있고 그렇게 되는 거냐 했을 때 줄기세포에는 한 다섯 가지 성분들이 있어요. 다섯 가지 성분들이 있고 거기에는 줄기세포뿐만 아니고 우리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PRP 주사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도 줄기세포 속에 같이 채취가 돼서 그것도 주사가 되게 되고 뿐만 아니고 거기 이제 백혈구라고 하는 것도 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염증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백혈구가 그다음에 뭐 그 성장인자들 많이 자랄 수 있는 그런 성장인자들도 들어오게 되고요. 자. 네, 저희가 이제 척추관 협착증 그리고 이제 관절염에 대해서 치료 방법, 이제 줄기세포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궁금증을 담아서 문자를 보내주고 계신데 문자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문자가 지금 들어와 있을까요? 네, 50대 남성입니다. 0773님이 보내주셨는데 평소에 운동과 산행을 좋아하시는데 지금 이제 무릎이 붓고 소리가 나서 관절염 3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네, 이제 병원에서는 연골 주사 맞고 움직이지 마세요라고 했는데 이분은 이제 좀 활동량을 줄이지 않으면서도 건강을 호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셨거든요. 어떻게 있을까요? 네, 방법이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50대이기 때문에 활동을 하지 말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제가 봤을 때 활동 충분히 하시는데 문제는 운동 강도를 줄이십시오. 예, 강도를 줄이셔야 돼요. 하시긴 하는데. 그다음에 연골 주사는 6개월에 한 번씩 맞을 수 있으니까요. 연골 주사를 해서 연골을 충분히 보호하시고요. 더 잘할 수 있으면 지금 말씀드린 줄기세포로 재생치료를 해서 조금 60대나 70대를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거를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